예, 간단한 퀴즈입니다.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몇 가지 이렇게 어미트 하면서 지나온 것들 있잖아요. 아키브, 어미트, 어미트 되어 있는 것. 이것들을 한번 코딩해 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 처음부터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인데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옮겨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라이트 코드 투 그랜트 서티피킷 투 멘터스. 멘터들에게 서티피킷을 부여할 수 있는 그죠? 그 코드를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조금 전에는 우리 하드 코딩에서 공자는 M1, M2 뭐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상 어떤 공자가 그러한 과목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서티피킷을 받았어야 되겠죠. 그죠? 이전에 건강 보건 의료 관련해서 의사 자격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여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그대로 멘터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 응용해서 그대로 한번 멘터에게 각 과목의 지도자 자격증을 제공하는 것. 그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코드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pay tuition fe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돈을 내고 공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무조건 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월간 monthly tuition fee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있나요? 보시면은 스쿨의 여기 항목 중에서 monthly tuition fee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매월 얼마의 수업료를 지불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월 어떻게 tuition fee를 지급하는 그 트랜잭션이죠. 그 트랜잭션을 스쿨에 기록하는 아키바는 그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세 번째는 멘토와 그들의 서티피킷을 어소시에이트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멘토 무슨 말이냐니까 a mentor may have a mentor 스키마죠. 스키마에 has many를 넣어야 되겠어요. has many certificate 이렇게 이런 코드를 구성을 하고 다음에 스튜던트와 그들의 코스 역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has many 형식의 코스를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스튜던트와 그들의 학교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하나의 학교에 다닌다고만 상정을 했습니다만 어쩌면 학생들이 둘 개 이상의 학교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뭐 중급 수학 중급을 배우고 있고 다른 학교에 가서 또 컴퓨터 고급을 배울 수 있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 군데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마찬가지 has many association을 구성해 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학생들의 스코어. 학생들이 시험을 쳤을 때 지금은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성적을 쳤더니 시험을 쳤더니 성적이 A 받았다. 이렇게 B 받았다 나왔잖아요. 요 성적 받은 것을 수풀에 아키브 하는 트랜잭션을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아키브 P 뭐 1원, 0.1원 거의 무료로 해서 수풀에 아키브 할 수 있도록 그죠?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credit rate 성 엔티티. 그러니까 성춘향은 지금 이전에는 모든 표준은행 계좌를 처음에 받게 되면은 다 뭐라고 받겠느냐니까 신용등급이 DDD라고 상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DDD.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용등급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춘향은 지금 공부가 조금 진도가 있었죠. 따라서 DDC로 바꿔줄 겁니다. 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 둘레 다섯 가지 퀴즈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공부를 잘 따라오셨으면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